시골집 리모델링하고 싶소? 진정 그대가 원하는 게 시골집 리모델링이라면 내가 그 꿈 이루어드리리다. 안녕하세요, 오진오진다입니다. 와, 저희가 이런 시골집까지 찍을 줄 몰랐습니다. 바로 천만배우 류승룡 씨의 취향이 가득 담긴 시골집인데요. 제가 먼저 가보니까 안거리와 밖거리가 있는데 보여드릴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영상을 두 편으로 제작하게 됐거든요. 오늘은 밖거리를 보시고 제가 내일 바로 안거리를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집을 보러 가시죠. 네, 저희가 표선면 하천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 마을에 와보니까요, 바람도 굉장히 잘 불고 주변에 집들도 큼직큼직하게 있고 또 이 도로 넓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골 마을이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저 앞에 닭도 와 있는데요, 닭이 윤기가 촤르르 흘러요. 진짜로 엄청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또 이렇게 도로에 다니는 거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만배우 유승용 씨의 취향이 가득 담긴 시골집이거든요. 여기서 우측을 보시면 저 길다란 지붕이 있는 곳이 이제 안거리고요, 여기 앞쪽에 보이는 짧은 지붕이 밖거리거든요. 저희가 먼저 이 집을 둘러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촬영하게 되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힘드실까봐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편으로 나눴거든요. 그럼 또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오늘 밖거리 먼저 보여드리고 내일 바로 또 안거리를 업로드해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. 또 그렇다고 해서 안거리 오늘 안 보고 가면 섭섭하잖아요. 안거리 바깥만 살짝 보고 밖거리로 가보시죠. 여기가 이제 이 집의 뒷문인데 아직 이 돌담은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하셨네요.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장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고요. 여기 우측이 이제 바로 밖거리죠. 여기는 저희가 안거리 살짝만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골목길처럼 되어 있네요. 원래 여기 담장이 좀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, 네, 와, 정원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안거리잖아요. 네, 저 앞쪽이 안거리입니다. 아, 진짜 이걸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네, 너무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서. 네,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좀 힘드실 것 같아. 네. 좀 집중해서 보시라고. 네, 여기는 일단 내일 업로드 될 영상에서 살펴보시고. 네,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보시면 앞에 바로 만들어져 있고요. 뭐 이렇게 하얀색 벽 칠해놓고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 된 시골집인데 이거는 무엇을 상상하시듯 그 상상 이상입니다. 다음에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먼저 별채로 한번 가보시죠. 닭이 자꾸 따라오는데 현우 씨. 뭐 먹이 주셨어요? 뭐 드린 것 같은데? 여기는 이제 별채의 뒷모습을 보면 되는데 보니까 테라스도 만들어져 있고, 와, 여기 앞마당을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줬다. 그쵸? 여기는 원래 어떤 곳이었어요? 여기는 이제 밖거리다 보니까 집 그냥 안채 있고 별채 있잖아요. 그 별채였던 것 같아요. 네, 흔한 시골의 흔한 그 별채인데 과연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안에 들어가서 만나보시죠. 여기를 보면 뭔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? 다 이런 뭐 창문들이 있었던 곳은 다 맞고 또 새로 좀 뚫으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놓으니까 좀 쨍하고 눈에 확 띄는 그런 게 있네요. 네, 이렇게 문 열리는 소리도 너무 좋은데? 들어와 보세요. 들어오시면 여기는 바로 신발장이 있고요. 제 좌측 우측으로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 우측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일러실이 있고요. 자재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이고, 이제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별채 같은 경우는 막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올룸 형식으로 많이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와,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대한민국 올룸이 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주변부터 봐볼까요? 여기 우측으로 오시면 여기는 싱크대가 되어 있습니다. 별채다 보니까 작은 싱크대가 되어 있어요. 라면 정도 끓여 먹기 좋게 되어 있고요.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체감이 있어가지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. 여기도 창문이 있네요. 그래서 여기서 창문도 열어가지고 바깥을 볼 수 있는데, 저기 밖에 보니까 무슨 초가집도 보이는데요? 이래서 진짜 시골 음산 느낌 들고, 또 바람이 재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혹시 이 유리 뭐라고 하죠? 성당유리. 성당유리. 그 성당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유리잖아요.
근데 이 요리를 시골집에 달아놓고 앞에 테이블을 놔두니까 뭔가 좀 성스러워지는 느낌 아닌가? 네,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여기 뒤쪽에 딱 비치네요. 또 이런 유리도 굉장히 예쁘다. 햇빛 들어올 때 아침이랑 해질녘에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네. 이쪽 돌아보시면 이 가운데 소파가 있고 또 대형 TV가 있고요. 또 이쪽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. 한번 나가볼까요? 와, 아까 저희가 안거리에서 넘어올 때 봤던 그 테라스잖아요. 아,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? 네, 앞에 이렇게 의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책 읽거나 차 마시기 정말 좋아 보이고요. 여기 쪽에도 또 의자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자가 있는데, 여기는 진짜 이 원룸형으로 숙박을 하기보다도 뭐 이렇게 카페를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현실 뒤쪽 보면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, 이 정원이 잘 꾸며져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만 좀 이렇게 할래할래 걸어 다녀도 너무 좋겠네요. 이 앞에 또 귤이 열려 있네. 이렇게 귤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다시 들어가서 봐보시면 여기 좌측부터 좀 봐볼까요? 여기 좌측은 이렇게 좀 턱이 있네요.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침실로 되어 있습니다. 침실에도 이쪽을 보시면 창문이 있어요.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저기 또 안거리가 보이네요. 네, 저거는 제가 내일 업로드 해드릴게요. 친구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아늑한 느낌도 들면서 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처럼 느껴지거든요. 아마 자녀분들이 좀 타지 산다고 하면은 놀러 왔을 때 이런 방 내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장실로 꾸며져 있는데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? 여기도 조금 패턴이 들어간 타일을 사용하셨는데 이 주변이 화이트 우드만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되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좀 특이하게 화장실에 굉장히 큰 창문이 있네요. 이건 아마 원래 있던 문들을 활용한 것 같은데요? 네, 막을 수가 없거나 힘들거나 그래가지고 활용하신 것 같은데, 와, 근데 바람이 자꾸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 동네가 바람이 너무너무 잘 불어요. 네, 이렇게 환기도 쭉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천만배우 유순룡 씨의 취향이 가득 담긴 시골집을 살펴봤는데요. 그 중에서 저희가 밖거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. 밖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크지 않아서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. 원래는 방이 한 두 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침실과 화장실 그리고 큰 거실로 되어 있고, 또 이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바깥 테라스로 나갈 수 있었는데요. 그 테라스에서는 안거리가 보였는데 이 안거리에 대한 소개는 제가 바로 내일 업로드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